자,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한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일종의 장치, 접점, 인터페이스, 그것이 바로 그래프 API인데요. 자, 그래프 API를 통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많은 일들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래프 API의 문서로 들어와서 이 중에서 레퍼런스를 보고서 추정을 해야죠. 내가 필요한 게 뭔가. 물론 저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 중에서 포스트. 예, 글 하나가 포스트니까. 들어가 보니까 an individual entry in a profiles fe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프로파일이 뭐냐? 유저나 페이지나 앱이나 그룹 이러한 것들을 프로파일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페이지의 피드 하나니까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은 제일 밑에 엣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포스트가 노드면 그 노드에 붙어 있는 댓글이나 라이크나 리액션 이런 것들은 다 엣지가 되는 겁니다.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엣지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커멘트를 클릭해 보니까 이렇게 생긴 페이지로 가고 그 페이지의 아이디 값 뒤에다가 커멘트를 붙이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기능이 페이스북 API 2.9 이후 버전은 삭제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2.10이란 뜻이거든요. 2.10이죠. 예. 이게 10이라고 하면 아마 헷갈리실 텐데. 즉 최신 버전에서는 이거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를 좀 변경 사항을 들어가서 보니까 2.09는 2019년 7월 18일, 현 시점에서는 좀 많이 남은 미래에 얘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은데 언젠가는 이 기능이 사용할 수 없고 여러분이 다른 방법으로 대체를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얘기를 나가겠습니다. 제가 최신 방법은 뭔가를 좀 찾다가 찾긴 찾았는데 그게 좀 그래요. 말씀드리기 좀 장황해져서.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요걸 사용해서 할 텐데 요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오브젝트 아이디는 우리가 원하는 글의 아이디입니다. 자, 저는 제가 쓴글 중에 아주 댓글이 많지는 않은 적당히 있는 글을 하나 선정했습니다. 여기 있는 거 주소를 카피해서 카피 링크 어드레스 하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페이지로 온 다음에 여기에서 로그인은 먼저 하셔야죠. 그 다음에 콘솔로 가고 콘솔에서 우리가 실행했던 명령을 찾아야죠. 요건데 여기에다가 여기 있는 요 번호를 식별자를 찾아냈고 그 뒤에 슬래시 커멘츠라고 하면 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요걸 한번 실행을 시키고 저는 그 결과를 요 response라고 하는 변수에 뭐가 담겨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엔터를 쳐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와 페이징이라는 객체를 담고 있는 객체를 리턴하는데 그 데이터 안에는 데이터는 배열인데 25개의 댓글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져온 아까 그 글은 39개의 댓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얘는 25개만 리턴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거랑 좀 다르죠? 그건 왜 그러냐면 페이스북에 달려있는 댓글이 확정적이지 않죠. 뭐, 만 개일 수도 있고, 10만 개일 수도 있고, 100만 개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페이스북이 그걸 우리한테 탁 한번 해주면 페이스북도 힘들고 우리도 힘듭니다. 그래서 페이징이라는 걸 통해서 쪼개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페이징은 어떻게 나누냐? 기본적으로 25개로 나눠지고 여러분이 원하면 저 25개를 더 많이 늘릴 수도 있습니다. 100개, 뭐, 1000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럴 때는 이 중간에다가 이런 객체를 끼워 넣는 거예요.
limit 10 이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10개가 리턴되고 만약에 얘를 만이라고 하면 전체를 리턴해 주는 거죠. 여러분 적당한 사이즈로 하면 되는데 저는 페이징을 나눈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10으로 줄여서 여러 페이지를 일부러 만들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어렵다면 여러분 이건 최대한 크게 잡으세요. 그럼 대부분 저 댓글 안에 들어갈 테니까요.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얘기는 초심자분들한테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예전에 제가 수학 공부할 때 어떤 수학 강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가 아니라 EBS에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얘들아, 그분이 한 얘기예요. 고등학생들한테. 얘들아, 너는 파이가 뭔지 아니? 오일러의 수가 뭔지 아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인류는 파이가 정확하게 어떤 숫자인지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 파이를 파이라고 부름으로써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숫자를 다룰 수 있게 되었다. 라는 되게 인상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수업을 듣는 분들마다 목적이 다르겠죠. 예, 제가 하는 거랑 똑같은 걸 해보고 싶은 분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아 저렇게 현실의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는구나 라는 그 발상을 원하시는 분부터 아 저렇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그 흐름을 원하시는 분들까지 다양할 건데요. 제 수업은 현재 문법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것은 제가 하는 한국어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쓰고 있는 자바스크립트의 어떤 문법이나 어떤 테크닉 자체는 만약에 이해가 안 가면 그냥 파이처럼 그냥 블랙박스 처리를 해놓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원리를 알고 사는 거 절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이걸 10으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실행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는 10개를 가져왔고 페이징에는 next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바로 이 next라고 하는 저 주소가 다음 10개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주소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에서 데이터를 클릭해서 여기에 마지막 글의 시간에 보면 51분 23초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시 얘를 열어서 여기 있는 next의 값을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엔터 치면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또 10개의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그 데이터의 첫 번째 시간은 create time이 얘는 이 댓글은 51분 23초인데 이거는 1분 3초 8분 34초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뭐 적당히 보세요. 아시겠죠 뭔지.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는 또 여기서 next를 카피해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된다는 거고요. 그렇게 우리가 next를 따라가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페이지에 가게 되면 자, next를 한 번 더 합시다. 자, 9개를 가져왔다는 건 더 이상 없다는 뜻이고 페이징에 next가 이제 없어요. 즉, next 값을 페이스북이 주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데이터가 없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점을 잘 우리가 버무려서 프로그래밍의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활용하면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로직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우선 우리 첫 번째 페이지를 가져오는 주소는 요거죠. 요걸로 해서 데이터를 가져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를 가져올 때 우리가 수동으로 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수동이 아니라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자동으로 가져오게 그 다음 페이지 자동으로 컴퓨터가 가져오게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가져온 결과를 이걸 카피해서
다시 붙여넣기 합니다. 쪼개서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가져온 데이터는 콘솔 로그로 리스폰스를 화면에 출력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 다음 페이지에 대한 다음 페이지를 가져올 때는 paging.next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가져온 그 결과 가져오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처리를 해서 역시나 이번에도 page next를 하면 그 다음 거를 가져오지 않겠어요? 자, 앞에다가 1, 아이고, 제가 실수했어요. 날려버렸어, 방금 짠 거를. 자, 빨리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을 한 번에 연속적으로 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다가 3, 하면은 출력될 때 앞에다가 숫자를 써줘요. 자, 해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1, 2, 3 이렇게 연속적으로 실행이 되고 10개씩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는 걸로도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몇 개인지를 아는 경우에.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댓글이 몇 개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에 따라서, 댓글이 몇 개이냐에 따라서 똑똑하게 동작하는 무언가를 만들어야겠죠. 자, 그래서 단계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페이스북으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일단 함수로 만들어서 좀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 볼게요. function getData 그리고 인자는 next 그리고 여기 있는 요것을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이 next라는 변수로 들어온 인자의 값으로 접속을 해서 10개씩 가져온다. 됐나요? 그리고 앞에 있는 요거는 이렇게 하고 get data 그리고 첫 번째 페이지의 주소를 이렇게 적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페이징 정보만 가져오는 것을 함수화 시킨 겁니다. 여기까지. 아직 완성 아닙니다. 엔터를 치면 하나 가져오죠. 자,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게 함수의 되게 폭발적인 효과인데 일단 함수를 호출하면 우리가 정의한 이것을 다시 호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코드를 이제 뭘로 바꾸면 되겠어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getData를 호출하는 거죠. 그때 next가 아니라 response의 paging의 next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페이지를 호출하고 그럼 getData가 실행되면서 첫 번째 페이지를 가져올 것인데 그렇게 가져온 결과에 따라서 getData의 다음 페이지 주소가 주입되면서 이 작업을 똑같이 또 하겠죠. 해봅시다. 엔터. 보시는 것처럼 쭉 긁어오다가 마지막 페이지에서 에러가 딱 뜹니다. 에러가 뜨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getData가 이렇게 getData 안에서 getData가 호출되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자신을 호출한다는 뜻에서 재귀적 재귀 함수라고 부릅니다. 재귀 함수. 말 이상하죠? 재귀 대명사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이런 말 재귀 대명사잖아요. myself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getData 호출할 때 계속 next를 가져오는데 더 이상 가져올 수 없게 되면 next가 없습니다. 그럼 언젠가 여기 있는 next의 값이 없는 값이 들어오게 되면 페이스북이 어쩌라고 하고서 탁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때 호출되는 에러가 이것이고
그 직전에 호출된 결과가 이건 거예요. 즉, next의 값으로 아무런 값도 전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get 데이터를 호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만약 response의 paging next가 없다면, 없다면이 undefined입니다. 에잉?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니죠. undefined이 아니라면 next를 한다. 그리고 만약에 undefined이라면, 더 이상 가져올 게 없다면 끝! 해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response의 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배열을 저게 여러 번 호출이 되니까 그걸 하나의 배열에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걔를 돌려가지고 랜덤하게 만들고 이런 거 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련되진 않았지만 제일 쉬운 걸로 합시다. 자, list라고 하는 배열을 생성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response 데이터에 있는 값을 하나씩 꺼냅니다. i는 0 i는 response 데이터의 length i++ list push 해서 response 데이터에 i 값을 하나씩 해서 리스트에 넣고 엔터를 친 다음에 이 작업이 끝난 다음에 제가 리스트를 이렇게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각각의 작업들, 4개의 작업들의 결과를 하나의 배열에 담아서 39개의 원소를 가진 하나의 큰 배열을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리스트를 출력하는 것보단 여기서 끝과 함께 리스트를 하면 더 좋겠죠. 자, 이렇게 한번 보시는 건 끝나면서 이렇게 되고 이제 우리가 여기다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리스트가 끝났을 때 저거를 이제 섞는 거, 셔플링이라고 하고 또 유니크하게 뭐랄까 고유한 한 명 한 명만을 추첨하고 싶을 때는 또 그걸 또 처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나머지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시죠.